1번은 질적 특성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죠? 예, 1번이죠.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1번 틀렸다, 그죠? 바로 쉽잖아,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보수주의다. 이 보수주의, 우리, 뭐, 잘 알죠? 보수주의라 하는 것은 초기에, 그죠?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 그죠? 초기에 그 이익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그죠? 또는 수익이 작아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그죠? 이게 보수주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가 아닌 것, 네가 관련 없는 거,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이런 거는 관련 없어. 이거는 발생주의라죠. 그죠? 발생주의. 요, 우리가 12월 말을 기준해서 돈 미리 받아,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줬다, 이거잖아. 그죠? 12월 말 기준한다. 여기 발생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아닌 것 찾으러 가면, 요런 거 있으면 무조건 탁 체크하면 답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답 체크할 때. 여기 없으면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걸 아시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강가 삼각비할 때 정의법 대신에 체감 잔해법을 적용한다고, 그죠? 그러면 정의법은 우리 강가 상을 항상 일정하고, 그죠? 체감 잔해법은 초기에 상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비용이 커지잖아. 강가 상으로 비용이 커진다. 맞네. 보수주의. 저가법, 자산을 낮게 하니까 보수주의. 물가가 상승할 때 평균 대신에 선입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자산의 크기 순서는 선이 총후잖아. 그죠? 선이 총후.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 이거 뭐 대신에 평균, 이걸 한다 그랬나, 그죠? 평균법 대신에, 그죠? 선입에 따라 기말 자산 평가한다. 그러면 이 선입을 하게 되면은 이 기말이 커지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안 되죠. 적어져야 되죠. 그럼 이건 아니네. 틀렸네. 3번. 이리 찾아야 돼요. 4번은 손상 차손이 시작하나 비용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비용이 커지겠죠. 진행 기준 대신에 완성 기준을 한다거나 초기에 이익을 인식 안 하잖아. 그죠? 수익이 작아져 버리죠. 보수주의. 맞다. 그죠? 3번. 이런 거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보통이다. 다음 3번. 그 3번은 매출원가 주어졌네요. 그죠? 상품이 딱 보인다. 아하, 요런 문제는 요 계정, 상품 계정에 넣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원가. 그럼 여기서 그 매출원가는 90만 원이죠. 기초 상품은 20만 원이죠. 기말은 10만 원이죠. 지금 예, 우리 일단 매입은 구할 수 있다고. 이금에 구할 수 있겠네. 예. 그럼 이건 얼마가 나오죠? 80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물건을 사왔는 거죠. 지금 문제가 매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을 물었으니까. 아, 또 자료 하나 더 나와 있죠, 그죠? 매입 채무라는 자료 나와 있다. 네, 그거 보니까 매입 채무가 있네요, 그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죠, 그죠? 외상 매입금인데, 그 매입 채무, 여기 기초, 부채니까, 여기 기말, 직업 매입. 지금 돈, 요거 묻습니다. 묻는 말이, 그죠? 그 기초는 20만원, 기말은 40만 원이다. 지금 현금 지출에 요금 묻잖아. 요금에 주어져 구해놨잖아. 그죠? 80만 원. 답 나왔잖아. 그죠? 100만 원, 100 얼마? 60만 원. 답이다. 그죠? 알겠죠? 이것도 뭐 보통이라 할게요. 쉬운 문제죠. 그죠?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거 기초기말이네. 그죠?
1월 1일과 12월 31일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그리고 이익이다, 그죠? 여기 대입하니까 기초자산은 200만원, 기초부채가 100만원, 기말자산은 250만원, 기말의 부채가 100만원이죠. 그러면은 이 자본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제외. 현금 배당 감자죠. 돈이 나갔다. 마이너스. 주식 배당은 제외.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은 제외된다. 그죠? 유상증자는 플러스. 하고 나니까 이익이 50만 원이더라. 이때 묻는 말, 총포괄 손익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총포괄 손익이라는 건 여기에 기타 포괄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 기말 자본 이건 나오 이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빼니까 150만 원. 요거 빼니까 100만 원이잖아. 그죠? 아, 그럼 여기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그죠? 요 150만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50만원 나왔네. 요 동그라미만 100만원 되겠죠. 그죠? 요게 100만원이라는 거는 100만원에서 요게 20만원. 그죠? 110만원, 100만원 하면 마이너스 10만원 되게 되잖아. 그죠? 그래야 100만원 되잖아.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타 포괄 손실이잖아. 요거는.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면 이익이고 요게 기타 포괄 손실이니까 단기 순익에다가 이익은 더하지만 손실은 빼야 되니까 요거 빼고 나면 총 포괄 이익은 요거 요거 더한 거니까 50만 원과 더하면 얼마죠? 40만 원 되죠. 그죠? 3번 답. 3번이 답이 된다. 요것도 그죠? 보통 뭐 또 아씨 그렇잖아. 다음 5번 문제. 우리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총정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그죠? 총정리, 예, 백선, 예, 특강 시간이니까 총정리 시험 안 봅니다, 이제. 바로 강의해서 하면서 차례대로 자산부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자산, 현금, 예금, 주식이라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해서 차례대로 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총, 예, 정리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하시고. 시험은 이제 오늘로서 끝입니다. 시험 보는 거는 이제 실전만 남았죠. 그죠? 다음 5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지금 요소에 대한 측정으로 옳은 거 몇 번입니까? 예? 5번. 정답.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죠?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자산의 정의는 그 지출이 필수가 아니라 그랬고, 법률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포함하는 게 필수가 아니다 그랬고, 부채는 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추정부채도 있다 그랬죠. 또 구속력이 없는 이런 법률적 관계가 없는 의무도 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이거 뭐라 하죠? 의제 의무라 그러잖아. 그죠? 다음 6번 문제. 6번은 주당 이익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1주당 이익 얼마고,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만주가 있죠. 만주. 그 우선주는 제외 됩니다. 그죠? 예. 우선주 배당금만 빼주면 되는 거지. 보통주만 합니다. 보통주. 만주. 그리고 보통주는 그 다음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네요. 그죠? 발행했다 이 말이죠. 발행 4,000주를 추가 발행했고, 7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아, 요 문제. 그죠?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요게 몇 프로냐? 10% 했답니다. 그죠? 주식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2002년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하지 않았다 그랬고 다음 2년도에 단기 순이익은 2,988만 원이었다.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2,988만 원이어서 우선주 배당금이 있네요. 그죠? 빼야죠. 그 우선주한테 대한 배당금을 빼야 됩니다. 그죠? 그 우선주한테 배당금. 아, 그죠? 우선주 배당금 얼마죠? 지금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은 7천주에 5천이면 3,500만 원이죠. 그 3,500만 원에 20%면 얼마죠? 700만 원. 그죠? 7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700만 원인데 누적적 그랬잖아요. 그죠? 아, 이 문제 좀 어렵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뭐냐면은 2001년에 배당 안 했죠. 그죠? 2001년도 배당 또 해줘야 되잖아. 누적. 그 작년에 안 해줬으니까. 그죠? 거기에 누적 했잖아. 그죠? 작년에 아닌 게 있었죠. 그죠? 그걸 또 해줘야 돼요. 배당을. 그 배당을 해줘야 되는. 일단은, 자, 일단 여기 배당이라는 거 알고, 여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몇 주죠? 요거는 플러스잖아, 그죠? 요것도 플러스 맞죠? 이거 월화 계산 해야죠? 월화 계산. 이거 월화 계산 안 하죠? 몇 주죠? 10%가 몇 주? 예? 이거, 여기에서 14,000에다가 10%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당 이익은 요게 사수주 아니잖아, 그죠? 요걸, 요, 월화 계산 해야 되니까, 그죠? 12분의 9잖아. 그럼 몇 주죠? 그렇지. 요게 3,000주니까 만주에다가 여기에 10%입니다. 알겠죠? 몇 주? 1,300주. 알았죠? 1,300주다. 요거 하나. 근데 뭐 이렇게는 아예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요게 1,300주로 하나 요런 나오면 요래 아세요. 1,300주다. 그죠? 그러면은 14,300주잖아. 그죠? 14,300주다. 그러면은, 예. 일단은 요 배당, 누적적으로 만약에 안 하면은, 요 답이 얼마 나오죠? 2,2880에다가 1,4,3,0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죠? 1하고 6. 맞습니까? 1 나옵니까? 맞네. 맞네, 그죠? 맞죠? 4번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아무래도 내가 문제 보니까, 그죠? 작년까지 뭐, 소급할 필요는 없겠다. 2002년도 단기 순익이니까, 그죠? 아, 그것까지는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 되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요거 조심하면 되겠네, 그죠? 요건 좀 어렵다. 일단은 막 어렵다. 넘어가고 7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론 문제는 그게 기본서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재무제표 개념 체계라든가 재무제표 표시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 그죠?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몇 번 읽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게 맞나 틀리나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설명하고 하는 거 다 해드렸으니까. 틀린 거 몇 번이죠? 그렇죠. 3번. 3번입니다. 3번. 그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자주 우리 문장에 자주 나오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에 이론 문제 있죠. 그죠? 이론 문제도 이 문장 그대로 있습니다. 에? 이론 문제 자꾸 보시고. 알겠죠? 이번에 이론 문제 몇 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나오던 게 16문제 나왔었는데 이론 문제가 작년에 10문제 나왔잖아. 그죠? 이게 출제하는 사람이 딱 이건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 이론 문제는 제가 전에 드렸던 거 그거
63문이잖아, 그죠? 그걸 자주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그 지문도 잘 읽어보시면은 적어도 반타작 내 60%는 할 수 있다, 이거. 60%. 응? 이론 문제는. 그걸 좀 마무리 정리 오래 하시고, 또 우리 마무리 정리, 총정리 하면서 또 조금, 그죠? 여기 이론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시 또 정리 한번 하시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잘못된 거 몇 번이죠? 그렇죠. 이것도 자주 보던 거잖아,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9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몇 번? 5번. 그죠? 이런 게 뭐 그냥 공짜잖아, 그죠? 공짜. 10번. 평가서 얼마냐 물었습니다. A 상품, B 상품, C가 있는데, 우리 A 상품은 1800개, B 상품은 1000개, C는 500개 있다, 그죠? 이게 A는 1000원 주고 사왔었는데, 그게 지금 시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얼마? 1050원이잖아. 그죠? 비용 빼야 되니까. 1000원짜리가 1050원 되었으니 올랐잖아. 올랐는 거는 인식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재고자산 우리가 저가법이니까 내려간 것만 평가하면 되잖아, 그죠? 저가법이니까. 두 번째 보세요. 아, 그, 저 아래 그 뭐 하나 있네요, 그죠? 그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밑에 보고 할게요. 아래 고 나와 A 상품에 대한 말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거 좀 봐야 되겠다고. 일단은 B 20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B는 950원짜리가 900원 됐네, 그죠? 50원 내렸네, 한 개당. 1000개인데 50원 내렸으니까 5만원 손실 생겼다, 그죠? 그 다음 C 한번 보세요. 1200개가, 1200원짜리가 1050원 돼 있잖아. 그죠? 얼마 내렸습니까? 150원 내렸죠? 손실 7만 5천 원이고, 그 다음 이제 A를, 그 A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아래 보니까. A는 팔기 위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죠? 950원에 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정 판매 계약이 되어 있잖아. 그죠? 950원에 판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800개 중에서 1300개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800개 중에서 요 중에서 1300개는, 그죠? 얼마에 팔게 돼 있다? 950원에.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 샀는데, 그죠? 맞죠? 그죠? 1000원짜리가 판매 계약이 돼 있는 가액이 950원 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얼마 내렸습니까? 50원 손해봤죠? 그럼 50원 손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손해보네. 그럼 손해보는 거 좀 얼마? 이거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19만원. 그죠? 아래 단서가 있으니까 밑에 단서장이 없다면 이것만 손실만 답인데 거기 또 있잖아. 그게. 950원 판매하게 돼 있으니까 손해보잖아. 그죠? 그거 손실 인식해줘야지.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보통. 다음 11번. 9월 1일 날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걸 전액 임차료로 처리했다. 기말에 수정분기 한다, 그죠? 이건 뭐라 해야 되죠? 수정분기 뭐죠? 반대로 하면 되죠. 성급 임차료. 그럼 미리 준 거는 올해 가는 내년 거잖아, 그죠? 미리 준 거. 9, 10, 11, 10, 넉 달이 아니고 8개월 채야 된다. 요거 8개월 분이다, 그죠? 8개월 분.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여기 12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1하고 하니까 12하고 2는 4, 12,500원이네. 8개월이면은 얼마죠? 8이라는 8이니까 10만원이네. 선급 임차료 10만원, 임차료 10만원. 요게 수정 분계잖아, 그죠? 연말에 수정 분계다. 요 붕괴를 하는데, 요래 하는데, 옳은 것 물었습니다. 1번,
5만원은 선거 임차료 계정 차변에 기장하고 이 임차료 대변에 기장 맞죠? 그죠? 1번 맞네. 정답. 1번 정답. 이것도 뭐 전혀 아주 쉬운 건데 보통 이랄게. 12번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어, 통화는 현금. 가계수표도 현금. 선여수표 이건 아니잖아. 그죠? 어음 제외. 만기가 도래 전 어음이니까 제외. 배당금 통지표 현금. 만기가 도래했다. 현금. 그리고 우리 취득한 환매채 만기가 내년 1월 말 되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맞죠? 현금.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만기가 2개월 남았지만은 정기예금이 3년짜리잖아. 그죠? 3년짜리라는 거는 결국 2년 10개월 전에 취득한 겁니다. 2년 10개월. 그렇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야 돼. 이건 아니죠. 제외. 요것만 현금이다. 그죠? 어. 얼마죠? 19만 5천 원. 쉽다. 그죠? 이런 거는 쉽지. 13번.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네요. 그죠? 자, 우리 회사 장부상 잔액은 92만 원 있다. 지금 은행의 조정전 잔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 이런 문제 좀 반갑잖아. 그죠? 사실은. 나오면은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를 예금했는데 부도났다. 어, 빼야 되겠네. 그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 교환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으면은 우리 예금이 감소되죠. 그죠? 수표를 발행했으면은 감소 마이너스 15,000원인데 우리 장부에다가 만 원을 기장했다는 거는 15,000원 뺄 것을 만 원 뺐으니까 적게 뺐죠. 5,000원 더 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다 발행한 수표 중에서 취급 제시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네. 마이너스 52만 원. 마감 시간 후에 입금된 겁니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자동이 제시해 놓은 임차료 18만 5천 원 차감되었는데 우리 회사는 몰랐다 그랬죠. 빼야 되겠네. 은행에 입금시 현금 40만 원 한국 입금했는데 한국은 우리 회사 몰랐다. 플러스 해줘야죠. 41만 원. 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되지 뭐. 92만 원에다가 빼고 빼고 더하면 얼마, 이쪽이 얼마 나오죠? 100. 92만 원에다가 65만 원 빼고 18만 5천 원 빼고 108만 원 나오네. 이 같다. 그죠? 이쪽도 108만 원이면은 어, 더하고 빼는 136만 원 나오겠네요. 답, 정답 3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예? 할 수 있죠? 그죠? 뭐, 보통 일 할까요? 쉽다. 보통. 14번. 재고 자산의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예. 3번, 예. 1번부터 볼까요? 정상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관련한 자산 및 원재료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장소에 이를 때까지 받은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맞죠? 그죠? 매입 원가는 매입가에게 수익 관세와 재세금, 매입 운임 항의, 그리고 완제품 전제를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틀림 없잖아. 그죠? 개별법이 정해지 않는 것은 선입과 평균법을 적용한다. 맞죠? 그죠?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와 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고 순 실현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 5번 틀렸다. 알겠죠? 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고 순 실현 가치.
알았죠? 다음 15번. 매출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매출이 물었네요. 그죠? 우리 이런 이제 선입선출법이다. 그죠? 이익을 묻잖아. 그죠? 요 매출 이익을 물을 때는 요거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되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거 얼마고 매출액 매출원가 빼면 된다. 그죠? 요래 구하도 되고 또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매출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대회도 되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뭐 편들 하시면 됩니다.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기초가 나와 있죠. 그죠? 250개 100원 나와 있어요. 여기 2만 5천 원이다. 매입은 450개 140원 하면은 45하고 하니까 6만 3천 원이죠. 또 300개 배우시면 4만 5천 원이죠. 10만 8천 원. 매출은 판매 500개 200원 팔았으니까 10만 원 하고 300개 257만 원, 17만 5천 원이죠.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요걸 구하 매출은 거 구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기말 구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거는 관계 없죠. 그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이익 구하는 뭐 식은 두 가지니까 여기서 바로 매출과 구하면 되죠. 그죠? 매출과에서 바로 해도 되고. 그럼 그거 보세요. 이건 뭐 우리가 뭐 맨날 하던 거니까 250개, 450개 요 중에서 팔았다. 500개 팔았네. 그죠? 요거 250개 팔고, 250개 팔고 나니까 요거 몇 개 남죠? 200개 남죠? 200개 남아있는데 또 300개 들어왔다. 그죠? 들어와서 300개 팔았으니까 200개 팔고 요거 100개 팔으면 200개 남아있네. 요 200개가 150원짜리죠. 그죠? 3만원, 기말은 그러면 3만원. 여기 대입해도 답이 나오고. 그죠? 그럼 매출을 구해볼까요? 그럼 200개 지금 남아있다는 거는 그럼 250개 다 팔았잖아. 250개는 100원짜리고 450개도 다 팔았죠. 그죠? 140원짜리 팔았고 300개 중에서 100개 팔았잖아. 200개 남아있으니까. 100개 150원짜리. 이거 좀 팔았는 거잖아. 지금 마지막에 200개 남아있으니까 위에 거 다 팔았잖아. 그죠? 기초 250개 다 팔았고 400개 다 팔았고 300개 중에 100개 팔았다. 그럼 팔았는 거 여기 바로 매출원가다. 2만 5천 원이고 요거는 6만 3천 원이고 요게 1만 5천 원이니까 그 매출원가 얼마고 하면은 10만 3천 원이다. 그죠? 요 매출원가는 10만 3천 원 나왔네. 그러면은 답은 17만 5천 원에다가 10만 3천 원 빼니까 7만 2천 원 나오네. 그죠? 요래 구해도 되고 여기다가 기말 넣었잖아. 기말 3만 원 입고 나니까 20만 5천 원에서 빼니까 요래 구해도 7만 2천 원 나오죠. 그죠? 그 결과는 같다 이겁니다. 알겠죠? 정답 7만 2천 원입니다. 4번 정답. 알았죠? 4번이 답이다. 16번은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입니다. 이중체감법이라는 거는 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정률, 정률이라는 거는 이중이다. 2. 내용 연수분의 2다. 연수가 지금 몇 년 나와 있죠? 5년 분의 2하니까 이거는 0.4가 나왔네. 그죠? 40%다. 그럼 X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문제가 지금 취득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취득 원가를 모르죠? X 곱하기 여기에 40% 0.4를 하니까 요게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죠? 취득 원가에다가 정률 40% 곱하니까 감가상각비는 0.4X다. 그죠? 그럼 2차 연도는 요거 빼기 요거잖아. 그죠? 정률법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죠? 0.6X잖아. 곱하기 이게 또 40% 하니까 요 금액이 나왔잖아. 얼마? 4만 8천 원이더라.
지도원과 구해봐라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도원과잖아, 그죠? X가 지도원과니까 요거 구하나, 요거 똑같지 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0.3에 0.24X는 48,000원이다. X의 답은 요거는 요거 하니까 요거 하니까 20만 원 나오겠네. 답이다, 그죠? 정답 2번. 이걸 이렇게 이거 생각이 안 나거든 랑. 알겠죠? 대입하세요. 1번부터 15만 원 곱하기 40% 해가지고 6만 원 빼주고 하면은 4만 8천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역으로 대입해가지고. 알겠죠? 2번에 20만 원 해가지고 여 20만 원에다가 40% 곱하고 8만 원 빼고 또 12만 원에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죠? 대입해가지고 답을 대입해버리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라.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죠? 옛날엔 잘했잖아, 그죠? 이런 게 뭐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 세월이, 그죠? 예, 하다 잘 안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대입해 버리세요. 예. 뭐 어렵진 않다, 그죠? 보통이다. 아까 앞부분에 15번 그것도 보통이죠, 그죠? 이런 것도 전혀 어렵다 하면 안 되지. 다음 17번 매입 채무 잔액 계산에서 이 문제가 17번 문제는 아까 우리 앞에 있던 거죠. 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3번 문제, 그죠? 매입 채무 잔액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말 매입 채무다, 그죠? 예. 이거 우리 매입 채무다. 이게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요거, 그죠? 요거 구해봐라. 주어진 거 기초 7만 원, 그죠? 그 다음 직업액 5만 원.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걸 구하는 장소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 그죠? 상품이 나와 있죠? 요 뒤 요 한번 구해오라 이겁니다,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이렇게 기초상품 25만 원, 기말상품 35만 원, 매출 90만 원, 매출이익률 30%, 요게 27만 원이죠. 그럼 이제 요거 매입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 매입을 대입하면 되지, 그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나 오죠? 125만 원에다가 빼니까 얼마? 73만 원인데 그 조심할 게 하나 있네, 그죠? 요 중에 무슨 매입이 있다? 현금 매입이 나와 있네. 현금적으로 사왔는 게 얼마 있죠? 2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입? 외상 매입은 53만 원이죠. 외상 매입, 요거는 외상 매입이니까 53만 원이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요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뭐 아는 거니까. 예, 여러분 실수 안 하면 뭐 틀 일이 없잖아. 답은 얼마? 60만 원, 55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55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 뭐 실수 안 하면은 뭐 그죠 안 틀리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뭐 틀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 잠깐 쉬어 달게요.